뭐 효자 효자 그런데 저는 이거 효자라고 생각 안 들어요. 뭐 부모님 모시고서 뭐 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자식된 도리로 뭐 하는 거죠. 뭐 뭐 저는 뭐 효자라고는 전혀 안 해. 아 요즘에 어머니가 거의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있으면 한 네 마리 잡아가지고 연탄 끓여서 드리려고. 입맛이 없어서 형 밥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와서 몇 마리 잡으면 또 입맛이 돌아올까. 지금이 한 몇 도나 될까요? 아우 15도? 15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야, 막 안 떨어져서 붙어가지고. 진짜요? 예예. 예. 봐봐 이쪽. 아. 젖은 손이 쇠파이프에 달라붙을 정도의 매서운 추위. 아우 형 과자 한 마리 있네요. 어우 잘못다 나도 봐. 아우 진짜 크다 이거. 네, 아우 어 알가지 알가지. 알가지? 어 이제 큰 거예요. 이거. 두고. 아 맛있다 정말. 맛있어? 어 맛있어 살찌겠다. 좀 더 줄까? 겨울이라 꼼짝없이 방에만 있으니 입맛도 없다는 부모님. 두 분을 위해 세철 씨가 준비한 별식은 효과 만점인데. 아야 완전 맛있다. 아야 어, 완전 죽인다요. 국물 좀 먹으려고 많이 먹었어. 완전 찐때찐때. 아. 국물 다 줄다 그랬잖아요. 세철 씨의 큰형 용배 씨는 부모님 댁에 왔다가 보약 닭을 먹는 수지를 맞았다. 예, 아우 이 어디가 이런 걸 먹어봐요. 아유 엄청 맛있어요. 아유 완전 진짜. 죽이는데 뭐. 미진애비. 예. 맛있는 거 먹고 책임. 자 장기 드려주고 책임져. 아. 그러나 사람들이 모일 때면 항상 나오는 세철 씨의 결혼 문제. 이렇게 맛있게 잘해줬는데 성이 책임져서 뭐 내겠지 뭐. 늘 세철 씨의 큰형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책임져야지 뭐요. 큰형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막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결혼 얘기만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하는 세철 씨.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여자가 있어? 회사에 아무도 없지. 회사 뭔 여자가 있어. 회사에는 없지. 세철 씨가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 장가가면 나가 살아야지. 세철 씨가 아무 때라도 항상 이 산골이고 이렇다고 안 올라 그러는 세철 씨들이 많아. 장가가면 나가 살아야지. 장가를. 부모님을 향한 착한 동생의 고집에 때를 놓치지 그냥은 가슴이 쓰리다. 때가 미안하죠. 미안해요? 네. 근데 뭐 내가 책임감이 있는데 그게 뭐 잘 돼야지 뭐. 근데 뭐 그건 뭐 내가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하지만 세철 씨도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뭐 부모님 모신 거 결혼. 이제 거기서 뽑으라면 이제 부모님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혼보다요? 네, 저는 뭐 뒤대치고 일단은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으로 뭐 잘해드려야죠. 시골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잘 살아보겠다며 도시로 나갔던 세철 씨.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병간호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벌써 10년. 남들은 뭐 효자 효자 그런데 저는 뭐 효자라고 생각 안 들어요. 뭐 부모님 모시고서 뭐 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자식된 도리로 뭐 하는 거죠. 뭐 뭐 저는 뭐 효자라고는 전혀 안 해. 뜨고 지는 해처럼 자식이 부모 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철 씨다. 다음 날 아침. 아유 추워. 왜 이제 와? 아유 추워서 그랬어. 추워서. 추우니까 이제 와. 아유 추워서 아주 그냥 뭐. 아유 엄작도 하기 싫어. 이제 저걸 내서.
아이고. 대마루골의 사랑방 세철 씨네 집에는 어김없이 할머니들이 모였다. 오늘은 이 가방으로 무료한 시간을 달랠 예정인데 하트와 10원짜리가 가득 담겨 있다. 서로 각자 돈으로 하는 거 아니네요? 여기 만나 그래요. 돈도 나고 여다 마 놓고. 동전을 나눠 갖는 할머니들. 10원짜리 30개 300원을 똑같이 준비한다. 세철이도 같이 하자. 피해야지. 응? 왜요? 같이 해. 같이 하자. 그래, 너희 선 도저히 믿거든 어려워. 아, 내가 할 자리 하지. 얼른 와. 돈 줄게, 할게요. 돈 주세요. 야. 못 이기는 척 화투판에 자리를 잡은 세철 씨. 적당히 저드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엄마 나 이거 땄네. 저까 이거 나 딴 거 먹었다. 30원. 벌었네. 사돈 어른에 이어 옥년 할머니까지 하트판에서 펄펄 나는 어르신들. 동네 돈을 다 걷어왔네 이거. 9점, 10점, 13점이나 되네. 아, 이거는 아니고 고돌이. 아이고 고돌이 하고. 18점이네. 18점. 세철 씨는 화투 몇 판에 본전 300원을 다 잃었다. 저 들어갔어요. 예. 돈도, 왜 자꾸 들어가? 돈이 없어요, 돈이. 나면 되지. 배말은 너. 이런 것도 좀 잘해야 색실을 어디 가서 차비를 해가지고 가서 타고 가서 좀 색실을 얻어오지. 노름제라고 색시 안 주잖아 또. 장난처럼 시작된 세철 씨의 결혼 이야기. 이번엔 옥년 할머니가 제대로 다리를 놓아주실 모양인데. 세철아, 이상현이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 네가 말을 해야지. 이영자, 젖가신 좋은 이영자가 장기 가는 게 더 좋나? 김태희가 더 낫나? 누가 더 낫나? 아이고, 이영자가 낫지요, 더. 아, 저 가신 큰 뚱뚱한 이영자가. 이영자 튼튼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려고. 예. 세철 씨. 예. 세철 씨 진짜 개그맨 이영자 같은 스타일 좋아요? 김태희보다? 아, 김태희보다요? 좋죠. 진짜요? 아니요. 아유, 당연히 김태희가 더 낫죠. 아, 진짜요? 예, 얼마나 예쁘고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좀 전에는 왜 개그맨 이영자가 이상형으로 얘기했어요? 아, 동네 분들이 원래 그 튼튼한 여자분들을 다 좋아하셔가지고. 집이 얼마나 추운지. 어, 그렇지요, 작년. 아, 어른들 그냥 기분에 맞춰드린 거예요? 예. 원래 돌린 돈. 원래는 김태희 같은 스타일. 결국 할머니들 등살에 빚만 지고 일어나는 세철 씨. 마당에서 또 뭔가를 만든다. 쇠막대기의 수건은 어떤 용도일까? 아, 햇불요. 예? 햇불. 손전등 시대에 횃불이 무슨 또 소용인지. 예, 여보세요? 예, 형 어디쯤 오셨어요? 아, 뭐 그 돼지비는 샀어요. 예. 아, 제가 뭐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시내에 사는 큰형님에게 고기심부름까지 세철 씨의 속을 통 알 수가 없다. 근데 아, 이거 뭐 기계 먹으려래, 국구리 먹으려래. 아니요. 그럼 뭐? 오랜만에 그 가자 한번 잡아가지고. 아, 겨울에 뭔 가재 잡는다래. 눈이 허연데. 아, 그래도 또 옛날 생각 나가지고 한번 잡아서 뭐 해보려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모든 것은 가재를 잡기 위한 준비들. 근데 돼지 비계와 가재는 무슨 관계일까? 여기다가 기름 묻혀가지고 그래요. 비계는 그 가재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네. 그 비계는 이제 여기 그 물에다 딱 담궈놓으면 걔들이 이제 비계 냄새를 맡고 착 모드려 이렇게 모드려면 이제 햇불 가지고 딱 있다가 이제 오면 이제 꺼지는 거죠, 이렇게. 드디어 해가 졌다.
횃불에 불을 당기는 세철 씨 형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나. 혹한의 날씨에도 야행성인 가재를 잡기 위해 나선다. 아유, 사살 가자, 야. 빨리 가 힘들다, 그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강추위 속의 산행이 쉬울 리 없다. 아유, 그래. 머리 갈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올 건데. 걔도 뭐 멀리 안 가네요. 아, 저 산만 넘어가야 돼, 저 산을. 저 산을? 예. 아, 난 못 넘어가. 안 가, 난 거기까지 가면. 아, 여기까지 간다 가야지. 어떻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어? 아유, 저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법. 발길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다. 드디어 한 시간 가까이 걸어 도착한 개울가. 돌렘 밑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을 거야. 뭔데요, 그게? 비계. 비계요. 돼지고기 비계.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된장을 사용하지만 배마르골에선 돼지 비계가 특효다. 미끼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고기 잡을 찌개, 낚시 미끼하고, 이건 가재 미끼. 아, 요즘에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있으면 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연탄 끓여서 드리려고 입맛이 없어서 형 밥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와서 몇 마리 잡으면 또 입맛이 돌아올까. 여기 있다, 세철아. 왔어요? 어. 어디 갔어? 가지 아니나? 우리 나무인데 나무. 나무. 예. 똑같아, 똑같아, 색깔. 똑같아. 예. 그러나 세철 씨의 바람과는 달리 가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아, 너네야 가재가. 얘가 맛이 없는가 보다. 너무 추운 날씨 때문인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재. 결국 세철 씨 형제는 일일이 돌을 들추며 숨어있는 가재를 찾기 시작했다. 어, 선아 정신이야. 아유. 어? 지금이 한 몇 도나 될까요? 아우, 15도? 15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야, 막 안 떨어져 싹 붙어가지고. 진짜요? 예, 예. 봐봐, 이쪽으로. 아. 예. 젖은 손이 쇠파이프에 달라붙을 정도의 매서운 추위. 하지만 세철 씨 형제는 장소를 옮겨서 더 찾아보기로 했다. 단 몇 마리라도 잡으면 좋을 텐데. 한 시간 넘게 고생한 끝에 발견한 민물 가재. 가재를 찾은 동생을 보니 마음이 다급해진 형 용배 씨. 어? 없어요? 없어. 아유, 내 눈에는 안 띄네. 왜요? 어. 아유. 아유, 야, 두 마리 있는 것 같다. 제철아, 어, 두 마리. 진짜요? 어. 아, 또. 한꺼번에 두 마리 발견. 형 체면 한번 살렸다. 나도 한 마리 들었어. 두 마리 들었어. 두 마리 들었네요. 아우, 설치네. 아주 세 마리. 혹한 속에서도 가재 찾는 재미에 푹 빠진 세철 씨 형제. 가요? 두 마리. 아우, 얼어. 가재를 담아둔 통 속에 물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지만 수확량은 쏠쏠하다. 찐떼이, 찐떼이. 완전 대박이지 뭐. 찐떼이. 찐떼이다. 아, 대박이다 이제. 기분 좋다, 그쵸라. 좋아요. 몸은 꽁꽁 얼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운 두 사람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재를 끓이기 시작하는 세철 씨. 네. 고추장. 고추장도 이거 막 움직인다 이제. 어? 그만 넣지 하고. 한 평생 음식을 해온 어머니 대신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원래 국물 맛인데 국이나 뭐. 메뉴는 갓 잡은 가재로 끓이는 가재 매운탕. 아유, 매운탕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진짜요? 네. 매운탕은 전문이고 일반 요리는 엄마가? 네, 우리 어머니가 다 하시고. 재료가 인류인데 특별한 솜씨가 필요할까? 맛있겠지? 맛있겠다, 빵 먹는 게. 아, 양이. 국물 좀 줄까? 전체 뭐 두고. 아, 맛있다. 좀. 맛있어? 어, 맛있어. 살찌겠다. 좀 더 줄까? 두고 호흡으로, 호흡으로. 가재 맛도 나고 뭐 고기 맛이 나네. 둘이 먹다 하나에 죽어도 모르겠네. 겨울이라 꼼짝없이 방에만 있으니 입맛도 없다는 부모님. 두 분을 위해 세철 씨가 준비한 별식은 효과 만점인데. 맛있지? 아, 맛있지? 저 영감. 아, 구수하다 야, 이거 끝내주네. 등. 맛있지? 맛있게 생기네. 아. 큰 성도 하나 줘보지. 고기 먹은 것보다 낫다. 잘 먹어. 잘 먹어. 고소하네 막. 잘 먹었어. 어우. 어, 크다. 크다 참. 어. 아우 맛있어. 아우 고와.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주 뭐 고소하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맛이 나네. 아주 고소한 게 아주 희한해요. 맛있어. 고소해요? 예. 딱딱하지 않아요? 안 딱딱해요. 바삭바삭하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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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아주 끝내주네 아주. 수고하셨어요. 추운 날씨에 쨍하자. 쨍. 쨍. 추운 날씨에 혼나네. 쨍해요 쨍. 좋은 안주에 술 한 잔이 빠질 수 없다. 안주 안주.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철 씨 형제. 아 소리가 뭐 안 할래 기억 막 나오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맛있어서. 어머니 입맛 들어오게 한다고 잘 먹으신다고 더 좋아하시네요. 아 입맛. 아우 먹었는데 내가 먹으니까 뭐 다 먹겠네. 입맛이 들어오겠다. 제가 다 먹어. 응. 둘이 다 먹어. 아, 나는 안 먹어도 돼. 이제 먹었으니까. 먹어야.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배마르꼴의 하루가 또 저물었다.